낙지 김치 좀 먹을까? 치즈 추가 3개 해야만 진짜래. 장조림도 따로 추가해 먹으면 JMT 완성. 사운드. 아니 근데 치즈 3개 추가하니까 죽 1개 가격이 나오는데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본죽의 낙지 김치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치즈 토핑 3배를 해가지고 치즈 3개를 추가했고 장조림 따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기본으로 주는 거고, 요거는 떡을 팔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예전에 편의점에서 먹어봤던 적이 있는 그 떡인 것 같아. 근데 심지어 죽 바로 위에 올려주셔가지고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비주얼이 맛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아니 그 낙지김치죽 그냥 먹어도 약간 칼칼하고 깔끔한데 치즈를 넣으니까 또 이게 이렇게 변신을 하네. 좋은데요? 비벼 먹어보자 이제. 와, 비벼볼게요. 비주얼은 거의 낫도 비주얼 돼버렸는데. 섞어 먹으니까 식감이 완전 달라졌는데요? 이게 한번 이렇게 뜰 때마다 치즈들이 이렇게 얼개설게 돼 있는데 낙지 김치죽의 기본적인 그냥 칼칼한 그런 맛보다 사이사이에 깔끔한 맛을 치즈의 고소함이 채워준다랄까? 그런 맛인데요? 그리고 치즈 많이 추가하면 이제 좀 매운맛이 중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문을 할 때 좀 더 맵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맵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딱 좋아. 와 이거를... 야. 와우. 장조림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장조림을 하나 따로 돈 주고 추가할 이유가 무조건 있습니다. 이건 추가해서 먹어야 되네. 야, 아, 전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갖다 주면 큰일 나요, 알았죠? 치즈 때문에 그냥 식사하고 싶을 때 막 이럴 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역시 한국인은 김치지. 김치 관련 음식을 먹으면 더 필요가 없어. 깔끔.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약간 역대급 먹는 텐션인 것 같아. 흡입을 하고 있다. 좋다. 와, 근데 장조림 진짜 잘 어울린다. 장조림 꼭 같이 드세요. 알죠? 그냥 기본 제공하는 걸로는 아쉬울 것 같아요. 동치미도 필요가 없어요. 한번 먹어는 줘야지. 아, 이거 먹어주니까 좋네. 아, 근데 가격이 좀 있다. 잠깐만, 이거 얼마 주고 샀지? 19,000원이면은 혼자 19,000원 뭐 치킨 한 마리 먹는다 그치. 근데 친구랑 나눠 먹어도 되잖아요 이거. 사실 이제 배 엄청 부르거든요 지금. 마무리 떡. 아, 여기 보니까 크림치즈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다. 좀 녹아서 그렇겠죠? 요 상태로 먹었을 때는 굳이 아, 한 숟가락 남겨놓고 마무리를 잘못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영진님의 낙지 김치죽 치즈 추가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리고 이 레시피를 세상에 공개해주신 이영진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 맛있어요. 오늘 영상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아주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